내가 여성이면 여성으로 소비하겠다는 거잖아. 돌연변이 취급 받을 거예요. 그 나머지 여자 래퍼들은 랩 다 못함. 저는 제가 힙합 씬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하는 음악 장르가 힙합일 수는 있어요. 음악 포맷이 랩이고 힙합일 수는 있는데 국내 힙합 씬이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국내 힙합 음악을 더 이상 소비하진 않거든요. 한 세 곡 중에 한 곡은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세 곡 중에 한 곡은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힙합 음악이 소비되는 그리고 생산되는 어떤 그 경향이 뭔가 솔직함으로 포장된 언피시함을 되게 표방하잖아요. 나는 언피시함 말고 할 수 있어. 왜냐면 이게 힙합이기 때문이야. 나는 당당하기 때문이야. 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긴 한다고 생각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여성 래퍼가 어떻게 소비가 되는가? 어떤 노래가 나왔을 때 그 음악이 좋네 나쁘네로 소비가 되는가? 얼굴이 이쁘네 안 이쁘네로 소비가 되는가? 그냥 인터넷 댓글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. 언프리티 랩스타를 볼까요? 언프리티 랩스타 일단 제목이 언프리티 랩스타잖아요. 그리고 거기는 여자 래퍼가 나오고 그것만 봐도 얼마나 남성 중심 서사가 굳게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. 왜 남자처럼 하고 다니세요? 아니면 실제로 남자세요? 그런 질문이나 그런 카테고라이징이 결국 향하는 건 내가 여성이면 여성으로 소비하겠다는 거잖아요. 쟤는 여체다. 내가 그냥 랩을 잘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만약에 제가 진짜 랩을 완전 잘해서 제가 진짜 넘사가 되고 아무도 나를 저를 깔 수 없다. 그럼 저는 또 그냥 돌연변이 취급 받을 거예요. 아 여자도 랩 이제 잘해 이게 아니라 아 슬릭은 슬릭이잖아. 왜냐면 윤미래 씨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윤미래는 윤미래잖아. 여자가 아니라 윤미래야라고 되는 거죠. 근데 나머지 여자 래퍼들은 랩 다 못함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 거 같아요. 지금 네. 지옥에서 온 페미니스트라는 표현은 사실은 페미니스트 분들 사이에서 아 그래 나 지옥에서 왔다 어쩔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별칭이 생겼어요. 저는 그냥 페미니스트예요. 그리고 래퍼예요. 그러니까 제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제가 무슨 음악을 만들고 무슨 가사를 쓰고 무슨 생각을 하든 다 분명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. 제가 행사 페미니즘 관련 행사에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단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음악을 더 잘 만드는 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